땅이만 섬이나 하여튼 좀 떨려요. 그죠? 애터미 시작해서 오토 판매사가 얼마나 빨리 가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는 늦게 갔어요. 정말 늦게 갔어요. 또못간 사람도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늦게 간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왜안 될까? 이 생각 사장님들 하고 있나요? 예?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애터미 하면서 세일즈를 안 하고 가겠다. 세일즈 지저분해서 못한다. 뭘 창피스럽게 뭘 그거 팔아. 그리고 파트너가 일하는데 많은 후원을 하다 보니까 제 판매사 가는 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났죠. 3년 정도 지나서 나도 이제 돈좀 벌어야겠다 해서 3년 뒤부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뭘 했어요? 열심히 뭘 했을까요? 세일즈. 에? 더럽고 치사해도 세일즈나 한번 하고 가야겠다. 내가 못해서 우리 파트너 나오는데 파트너 앞장 세워가지고 1년 꼬박 하니까 뭔가 좀 생기더라고요. 1년 꼬박 하니까 세일즈를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 하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건두수 총장님하고 오늘 건두수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해야 되네. 건두수 총장이 세일즈를 할때 같이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내 세일즈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건두수 총장은 세일즈 마스터를 3개월, 요땅 해갖고 3개월 만에 세일즈가 됐어요. 지금까지 세일즈를 한 번도 안 놓쳤죠. 그죠? 3개월 이후부터는 다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3개월 만에 세일즈를 하고 나는 3년 뒤에 세일즈를 했잖아. 근데 우리 사업의 형태를 보면 그 형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인터넷 쇼핑몰인데 보여줄 게 있나요? 내가 뭐 가게를 한다든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지 뭐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알려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세일즈 아닌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세일즈를 해야 된다. 그 세일즈로 통해서 제품이 좋고 좋아서 다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도 애터미의 비전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그 월 1000댁 되고 월 2000댁 되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처럼 그 세일즈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세일즈를 해서 결국은 내가 판매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판매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늦게 갔지만 속도는 빠르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제품을 전달하고 회원에 들어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회원만 들러놓고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라인에 보면 뭐 스폰서가 넣었던 뭐 파트너가 넣었던 뭐 내가 넣었던 들어온 사람은 관리가 안 하고 다시 계속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고 또 새로운 데 전달하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애터미를 다시 기존에 있는 사람만큼 알려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썼던 시간들을 새로운 사람한테 시간을 또 그만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이 그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대충이야. 예? 대충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나를 보고 쫓아오게끔 하고 나한테 더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아,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한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둥만 제품 하나 전달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그죠? 예. 아닌가? 우리 사장님 내가 그 제가 3년을 건두수 보다가 3년을 늦게 세일즈가 됐다 그래도 그죠? 저는 세미나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건두수 총장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빠졌기 때문에 안 빠졌어요. 내 하고 댕겨야 밥 얻어 먹으니까. 우리 장혜란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두 분은요, 한 번도 출근 안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내 좌우에 어떻게 돼? 어쨌든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총장에 왔죠? 그죠? 1600, 2000만 원씩 다 벌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와 함께 했습니다. 네. 물론 내가 해온 분은 빠르니까 내가 좀 빨리 가지 당연히. 그죠? 그 두 사람만 키우면 내가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만들고 나는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로 해서 스폰서와 시스템과 같이 호일러를 잘 썼을 때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멋진 분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맨날 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장님부터 원데이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그런 말 감히 할 수 없는데 사장님부터 가서 앉아 계세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왔어 이러더라고.
제 말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에? 나 원데이 왔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제가 가면 그 원데이에 와 계세요. 근데 그룹이 커지고 있어요. 그분 여기 앉아 계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부엌과 세미나도 안 빠져요. 그건 알 수 있는 거는 나도 원데이 계속 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우리 사업이 그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일하면 쉬워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 속에서 제품이 움직이게끔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팀워크가 생기게 하고 예? 모든 것들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다. 그건 잊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 한번 역전 한번 시키려면 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 2천만 원 벌던 거 때려치우고 여기 와 앉아 있었는데 예? 내 체인점 12개 되든지 말든지 하고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이상 벌고 있죠. 그게 눈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난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를 나를 좀 키우고, 그죠?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그죠? 길어라도 듣고, 나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앉아서 듣고, 나가서 얘기하고. 이게 우리 일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잘했다니까. 나는 그걸 잘했다고. 그리고 내보다 말 잘하는 사람 다 이 단상에 세워가지고 다 시키고 그리고 나는 파트너하고 밑에서 앉아서 듣고 행동하고 얼마나 좋아. 에?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놓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에? 월 1억 버는 일이 중요해요? 소주 한 잔 먹는 게 중요해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 월 1억 받는 게 좋아요? 10만 원 들고 저 결혼식에 찾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요, 에? 저 웬만한 결혼식 가거든요? 내가 한참 애들이 할 때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에 부주할 돈도 없었어. 안 해보러 그냥.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달라진 점이 뭐예요? 나는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저 어제 집사람하고도 경포대 가서 그 가니까 뭐 좋은 데 하나 있더라고요. 난 세상에 뭐 그렇게 뭐 그림 뭐 그려놓고 뭐 어쩌고 해놓고 에? 이런 거 처음 봤어. 건물이 호텔인데 갔더니 뭐 전시해놓고 이런 게 너무 멋지고 사진도 찍게끔 뭐 엄청 잘 해놨더라고. 한번 사진을 한 300장 이상은 찍었을걸요? 그 건물에 가서 네, 그 건물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한테 봉사하는 날이다. 그게 어제였어요. 그 바쁜데 금요일날 어떻게 날짜를 잡아놔가지고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어제 갔다가 그저께 갔죠. 금요일날 갔다가 어제 원데이 땡 할 때 내가 양재에 도착했어요. 네? 그런 시간을 내가 그때 네? 부자로 댕기고 그죠? 친구랑 소주 먹고 이런 데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면서도 내 시간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장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없었어요. 2천만 원 벌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는데. 아니면 가게 문 닫고 가야 되는데.
가게 세가 얼마나 비싼데 함부로 문 닫아? 예? 가게 세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메꿀라면요. 진짜 잠 안 자고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야 돼. 아니면 다 까져요. 해년마다 뭐예요? 잘 되는 달, 안 되는 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되는 달 벌어서 안 되는 달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없어, 내가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어머니가 가서 다 모시고 오고 다시 또 모셔드리고 그것만 해도 3일 이상 소비돼요. 그죠? 일 않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추석 때인가? 구정 때구나. 구정 때 제가 벤츠를 뽑을까, 지 구공을 뽑을까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벤처가 2억대가 넘죠. 할부금이 한 분할로 하면 3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G90은 제가 해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우리 집 다리를 건너 이번에 분당에 그 다리 떨어졌죠. 와, 그 마들 참 무식하대. 어디 어떻게 인도에 철근이 하나 안 박혔어. 그러니까 떨어지지. 내가 그거 지나면서 봤어. 아니 인도에 철근이 박혀야 될 거 아니야. 원 빼대하고. 근데 떨어졌는데 철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분당에 인도 지금 다 못 걸어다니게 해놨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게 우리 집에서 걸어갖고 오면 그 역전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뭐 나야 뭐 차 타고 다니니까 뭐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걸로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오면 차가 건너오면 신호에 딱 대게 하면 앞에 에쿠스 매장이 있었어요. 에쿠스 매장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 출근하고 할 때 저 에쿠스는 내가 반드시 내 차로 만들겠다.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벤츠에서 G90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G90 타고 다니니까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이제 뒷좌석 딱 세워가지고 다리도 쫙 펴게 해서 왔더니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야, 차가 어떻게 침대에 누워오는 것 같냐.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고 또 자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이성윤 박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경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생각의 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걸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다락방 책을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크릿 책도 읽어보시고 상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 그러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그죠? 단지 내가 그거를 꺼내서 쓰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창피하다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 내가 다단계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 단계인 오토바이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면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판매사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뭘 봐야 돼요? 라인을 봐야 돼요. 그죠? 라인을 봐야 되고 라인이 없다 그러면 내가 명단을 봐야 돼요. 어떤 명단? 내 아는 지인들 명단.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나처럼 매일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아는 지인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내가 판매사 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제품 싸게 주고 좋은 제품 싸게 쓰면서 돈 벌게 해준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판매사 가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한 어떤 그 모든 나의 지인들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네.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는 내가 좋은 일을 전달한다는 게 내 마음이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업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제품 써주고 회원 등록해주고 내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내가 대충 시스템을 타고 호일러를 쓰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게 나냐면 내 아는 지인이 나한테 제품을 써주고 그 다음에 회원 등록을 해줬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내 아는 지인들을 부자로 살릴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가감하게 3개월 안에 모두 전달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 라인에 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알아먹지는 못해. 근데 지금은 내 모든 친구들이 다 알아요. 변인생이 성공했다. 근데 나한테 제품 안 써. 얘기는 해. 얘기해도 안 써. 그 주변에서 하는 애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지금 어디 갖다 붙여놔도 한두 명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케어가 더 안 되고 나도 케어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할 때 같이 뛰어주시면 같이 성공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그게 안 돼. 근데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자, 라인을 검색했을 때는 판매사의 라인을 검색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찾아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제품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라인이 없이 명단으로 한다 그러면 나 혼자 뛰면서 회원 등록하고 그죠? 회원 등록하고 제품 전달하고 이거를 같이 해나가는 게 명단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애터미의 비전을 주는 것보다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일단은 쓰게 만드는 게 먼저죠. 나 애터미 사업하니 나 좀 도와줘라. 이번에 내가 판매사라는 직급이라는 걸 도전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이제 납작 엎드리기 시작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도 아주 싹싹 엎드려줘야죠. 그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가. 그러면 이 명단이 있을 때 리스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에 8단계 1, 2, 3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복제할 수 있는 게 성공의 8단계예요. 맞죠? 애터미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강의하는 거 보면 무엇을 강의하냐 그러면 성공의 8단계대로 에이코아를 실천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 그러면 자 판매를 잘하는 사람과 나처럼 더러워서 안 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나처럼 할 수 있게끔 복제가 가능할까요? 나처럼 할 수 있게끔은 아무도 복제를 못해요. 복제를 못해요. 근데 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공의 8단계로 에이코에 실천하는 것만 하면 돼. 그거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한 일을 내가 해보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되고 준비 단계를 안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세일즈를 해?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세일즈를 반드시 해라. 반드시 세일즈를 해라. 세일즈 아닌 세일즈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강매로 하든지, 그죠?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반으로 통해서 내 하부에 있는 이 사람들 오토 판매사가 되게끔 같이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토 판매사 시절에 할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스폰서 미팅에 원데이 석세스 센터 미팅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와야 된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명단 작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매사가 제가 판매사를 수십 번 보냈겠죠. 에? 제가 동그라미는 기가 막히게 그래요. 에. 그리고 목표도 기가 막히게 줘요. 어렵고 힘든 목표를 주지 않아. 할 수 있는 목표만 줘. 에? 하다 안 되면 본인 먹고 쓰는 목표로도 줘. 과연 내가 회차에 5만 포인트 이상 쓰는지도 여러분 체크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현재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15일 동안 본인들이 먹고 쓰는 것만 해도 15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포인트에서 예? 30만이 줄잖아. 그럼 220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220이란 포인트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명단에서, 이 명단에서 출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명단에, 어? 제 이름 쓸게요. 변혜세의 30만 포인트. 이걸 뽑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 찾아가서 30만 포인트 내가 가오겠다. 이 생각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반드시 30만 포인트 만들어 오겠다 가면 이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줄 확률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눈 부르트고 와서 대들 거거든. 안 하면 안 되거든. 판매사가 안 되는데. 내가 도전하겠다고 뭔가 했는데 내가 생각 잔뜩 하고 갔어. 오늘 앱솔루트 팔겠다 이러고 갔는데 대충 얘기하고 뭐 팔았네 안 팔았네 하겠어요? 예? 내가 가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많은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딱 부딪히면 그 얘기가 탁 나왔을 때는 벌써 기가 탁 죽어가고 줘. 왠 줄 알아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서 들이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벌써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해줄게 얼만데 이렇게 나오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다음 2번은 10만 포인트, 3번은 5만 포인트, 4번은 유상균 하나, 2만 포인트, 그죠? 예? 3천 포인트 이거를 쫙 뽑아고 3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를 딱 뽑아서 순차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빠르게 만나고, 그죠? 정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판매사 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한번 해봐요. 내가 알기로는 몇 명 있어. 늦게까지 그냥 막. 내가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는 진짜 잠 안 자고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사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대충 해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 회원에 들어오고, 그죠? 제품 전달을 15일 동안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쫙 나가는 거예요. 다 써보게 하고. 예? 그거 써보게 한 다음에 다음 일을 뭘 해야 돼요? 아니, 판매사 도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러려고 판매에서 도전했냐고? 아니에요. 진짜는 도전이 끝난 그 다음부터가 일이야. 근데 도전해놓고는 뭐야? 끝났다! 나 도전했다! 이러고 다들 그냥 손 놓고들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준 사람도 있고 안 사준 사람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줬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써봤냐 안 써봤냐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지만 이 제품이 우리가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집에 모두 가지고 있다고요. 맞죠? 다 가지고 있어. 뭐 빨래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치약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칫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화장품 안 쓰는 사람이 있냐고.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시 판매사 도전을 하고 다시 판매사 유지 도전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야,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효과가 나와야 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야? 계속 써봤냐고 얘기 물어봐야 된다니까? 제가 일할 때는 갈 곳을, 첫째는 갈 곳을 만들었어요. 내가 매일 갈 곳. 그죠? 그러니까, A코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어딘가 가야 되잖아. 예? 네.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미팅하고 점심 식사하고 파트너랑 어디에가 가야 되는데 파트너도 갈 데 없고 나도 갈 데가 없는 거야. 둘 다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둘 다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영업을 계속 뛰었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속 명함 주고, 에? 그냥 애틈이 한다고 얘기하다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전단지 사갖고 전단지도 주다가 그것도 안 먹히니까 또 어떻게 치약 칫솔 사가지고 주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약 칫솔을 줬는데 써봤냐 안 써봤냐 그 집을 계속 방문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말만 들어도 그걸 알잖아요. 예. 네. 근데 갈 곳이 없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냥 뒷골 떳떳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써봤냐고 물어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 줄 아세요? 제발 안 썼다고 얘기하라. 내일 또 오게. 다시 가야 되니까. 에? 다시 가야 되는데 써봤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없잖아. 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써봤을 때 어떤 얘기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써봤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안 써봤다고 얘기해라. 내일 또 오게. 내일 또 오게. 이런 마음으로 했다니까. 근데 이거를 써봤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써보고 효과 보고
네가 나한테 피드백 좀 해라. 그래야 네가 좋은 점 이런 걸 얘기해야. 그러면 계속 쓰면서 계속 얘기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제품도 써보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주 만날 수 있냐 그러면 뭐야? 내가 써보고 좋았으니까 다른 것도 좋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사 도전 과정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빨리 하고 말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거 빨리 하고 파트너가 생겼을 때 파트너들도 이렇게 하게끔 내가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같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뭐야? 안 해본 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본 일을 다시 해야 되고 나는 일단은 판매사 도전 과정을 지나갔으면 내가 그거를 뭐야? 파트너가 잘 할 수 있게끔 같이 뛰어다니고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게 속도가 나고 같이 이렇게 뭐가 되는데 니도 할 줄 모르고 나도 할 줄 모르고 니도 들쭉날쭉 시스템 타고 대충 하니까 이게 판매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토가 안 되고 있죠. 에? 오토는 6개월이면 끝나야 돼. 사실은 6개월 안에 여러분들 다 끝나야 돼. 대체로 보면 1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1년 6개월씩이나 걸려. 에? 물론 네트워크를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 이 안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계속 접촉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면요.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까지 미팅했어요. 11시까지. 원데이 끝나고 11시까지 미팅했는데 그분은 그분 하나 미팅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정보를 듣고 맨날 며칠을 생각을 해요. 원래 금요일날 미팅이었는데 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못하고 어제 원데이 끝나고 미팅하자고 해서 했는데 4시간을 미팅했어요. 4시간을 미팅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미팅을 해야 될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탁 부딪혔을 때 그 사람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생각하고 가서 미팅을 그 사람한테 맞는 미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무진장이 좋았다.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서 좋냐?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왔다. 이게 좋은 거야. 맞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왔다. 에? 맨날 며칠 생각하다가 시원하게 그냥 그 사람한테 맞게끔 순차적으로 난 얘기 다 한 게 난 미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게 그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대로 미팅을 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난 잘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일단은 포인트를 맞추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관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써봤냐 계속 가야 되죠. 네 소원이래? 알아서 내가 네 소원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품은 믿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는 뭐야?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당연히. 어? 네 소원 들어주는 데 이어갈게. 예. 또 한 번 하면서 소원이라 그러지 말고, 예? 10번, 20번 얘기하다가 하다 안 되면, 내 네 이어 데리고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 근데 그걸 왜 끝까지 해야 돼요? 왜 끝까지 해야 되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애터미 할 거니까. 그러면 내 소비자로, 내 회원으로 들어왔는 이상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60이 돼도 와야 되는 거야. 그럴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와 있어라. 이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와서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나도 부자 되고 지도 부자 되잖아. 맞죠? 네.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 일은 할 수 있다 보다? 내가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하자. 그러니까. 예? 안 오고는 못 베긴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제품 잘 쓴다.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은 잘 쓸 거다. 믿고 잘 쓸 수 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강사가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강사가 다 좋다고 얘기할 거잖아. 오늘 강의가 좀 재밌네요. 자, 우리는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작전도 써야 되죠. 또 판매사 유지를 하면서도 작전을 구사해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큰해 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데까지 네. 시간 보지 말까? 네.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재밌을 건데.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는 유지 과정에서는 아이고. 유지 과정에서는 포인트가 대체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몇 만이에요? 맞죠? 하도 그래가지고 안 봐도 그냥 알아서 다 그려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판매사 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원이 구축되고 나인이 부업자든 전업자든 나인이 이렇게 구축되었을 때 이 힘에 의해서 이 라인이 커야 되고 이 힘에 의해서 라인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60만 포인트에서 60만 포인트 정도는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같이 뛰지 않으면 이 라인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포인트는 거의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는 포인트하고 유지 과정에 쓰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산하에 15일 동안 목표가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판매사 유지고 도전 과정에서는 판매사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8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 가시죠? 이거는 도전 과정이고 이거는 유지 도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뛰어줘야 될 게 파트너들과 같이 아니면 소비자가 소개해주는 소비자, 그죠? 소개해주고 라인을 펼쳐준 소비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갈 때, 자, 이 사람은 60만 포인트의 목표를 주고, 이 사람은 30만 포인트 주고, 여기는 본인이 30하고, 여기도 여기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판매사 도전하는, 아니, 유지 도전하는 사람이 하면, 거의 90만 포인트면 유지가 끝나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쓸 때 여기서 왕 소비를 늘리든지 그죠? 왕 소비를 늘리든지 사업자를 찾아주든지 이 역할을 하게끔 포인트를 써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인트를 썼나 그러면
이게 사업자. 그럼 이 안에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 포인트를 찌끔찌끔씩 넣어요. 찌끔찌끔씩 넣어요. 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예요. 그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가 오늘 나한테 주문한 게 3,000포인트야. 3,000포인트. 잘 들으세요. 이 소비자가 써준 게 10,000포인트야. 얘가 사준 게 100,000포인트야. 그죠? 얘는 50,000포인트야. 얘는 2,000포인트. 자, 이게 이 사람들 10, 15, 16. 여기도 5만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할게요. 70,000포인트. 자. 자, 이 포인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라인을 보고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누적된 거 계보도상에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네. 자. 요 포인트를 내가 이 친구 이게 뭐 아들이니 뭐 남편이니 다 달아갖고 요렇게 해놨을 거야.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요 3,000포인트를 이 사람이 수단과 연결시키려면 도대체 몇 개월 가야 될까? 몇 개월 가야 될까? 1년 나는 요 포인트를 적용을 받았어요. 그죠? 나는 받았다니까? 그죠? 근데 내 산하로 에? 포인트 적용을 받았나? 지금 못 받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포인트가 수단과 연결되려 그러면 1년이나 아니면 2년 아니면 그냥 평생 없어. 평생 수단과 연결되지 않아. 맞죠?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천지 빽가리 걸 아마? 자, 이거 역시도 똑같죠? 그죠? 얘는 한 6개월이면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이 포인트는 한 3개월이면 받을 수 있겠다. 3개월. 그죠? 얘는 한 1년? 아니면 8개월? 뭐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하겠지. 그죠? 근데 저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썼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이 파트너들, 일하는 파트너들 밑으로 난 다 썼어요. 왜? 얘는 이 3,000포인트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나는 적용받았는데. 내 다운에 있는 데는 적용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포인트를 만들고 소비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수단과 연결시키려고 우리는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뭔가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다가 턱턱턱턱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고. 수단과 연결되려면 최하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소멸? 나는 받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파트너에 뭔가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넣어서 작전을 구사하고, 그죠? 뭔가 해줘야 되려고 이렇게 한 거를 이 포인트를 이렇게 쓰니까 수단과 연결된 건 나 외에는 연결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랬을 때 이거를 모아서 수단과 연결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쓰면 나 알아서 2명 내지 3명 아니면 5명까지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대체로 보면 요런 걸 모아갖고 누구한테 주냐면 아들, 남편, 이모, 고모. 여러분들 가족들 쓰는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야 남들은 야 제품 쓰면은 돈 들어오는데 나는 우리는 아직도 돈 안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 형이 그래. 그 우리 형한테 포인트를 제품은 많이 팔아먹는데 포인트는 한 번도 안 줬어.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 밑에다 다 썼다고. 이해 가세요? 그래갖고 수당부다가 뭘 줘요? 해모임 한 개를 주든가 아니면 유산균을 엎어갖고 더 주든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쓰는 포인트를 노트에다 관리를 해. 관리를. 어? 변희성 언제 날짜에 무슨 제품으로 3000포인트 가져갔다. 그럼 이 사람이 내 포인트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내가 30만 포인트 찰 때까지 내가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얘가 느닷없이 해모임 두 세트나 샀네? 그때 가서 넣어주면 되잖아.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뒤에 그때 가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도가 날 수 있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모아서 밑으로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네. 앞으로 1년 뒤에 수당 못 챙겨주고 그죠? 웬만하면 고객 관리 노트에다가 포인트 정립하고 포인트를 내가 마음껏 움직여. 근데 포인트에 눈 뜬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예. 네. 눈 안 떠 전부 다? 그러니까 눈 뜨게 하지 마 그냥. 눈 뜨게 하지 말고 다 갖다 줘. 그냥 갖다 줘.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써? 안 써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아예 모르고 가는 것도 많아. 그죠?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 자가 소비시키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자가 소개시키는 게 좋다. 자가 소개시키면 내가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자가 소비 안 시키는 게 왜 안 시켜요? 내가 찾아가서 소개받고 그죠? 신제품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결국은 내가 소개받고 내가 사업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가 소비를 계속 시켜. 자가 소비.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자동으로. 자동으로 뜨는 건 내 정도 됐을 때 자동으로 뜨게 내비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야? 내 파트너가 오토되고 내 파트너들이 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계속 찾아가고 요만큼씩 얘기하다 보면 이게 탁 열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하는 거는 다 결국은 뭘 하려고 해?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잖아. 에? 아니, 이 자리에 앉히면 어떤 일이 생겨? 이 자리에 앉히면 봐요. 짠짠짠짠 이렇게 가잖아. 에? 아, 신났어 아주 그냥. 그만할까? 이제 그만하도 되지? 더 하자고? 안 돼. 오늘 신기들이 있어서 오늘 너무 오래 안 차놓으면 또 다음번에 안 온다 그러잖아. 적당히 해야지. 자, 아 이 장 못 붙다. 딴딴딴딴? 뭐 하려고 이거 그랬지? 몰라, 생각이 안 나. 아, 생각났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그죠? 내가 나와서 20에서 3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소비자를 모집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명, 200명씩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100명, 200명씩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이 소비를 시키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다시 이 30명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사업자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소비를 늘려가고 사업자가 또 그 밑에서 또 찾아나가는 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판매사 도전을 15일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이유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늘려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 네. 결국은 요거 찾기 위해서 이 제품 전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니, 내가 무슨 인맥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막 1,000명, 10,000명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가, 그죠? 50명, 100명? 아니면 작게는 20, 30명?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20, 30명?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라인이 이게 커지면 하나만 들어오냐고. 얘도 갖고 들어오고. 그죠? 이래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판매사 도전할 때 이미 다 끝내놓고 그 나머지 일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써봤냐? 더러워서 쓴다. 그죠? 와봐라. 네 소원 내 그래. 내 네 소원 들어주러 간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명단을 가지고 라인을 뽑아서 각자 얼마씩 사달라고 내가 가서 빡빡 긴다. 에? 그 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써봤냐? 써보고 나면 어떻게? 가보자. 그죠? 그리고 그 가보자 와서 교육 들으면 어떻게? 성공의 팔탕에 들어 AQR을 실천하게 만들면 이 사업은 끝난다. 맞죠? 네. 아, 시간 딱 맞췄네. 네?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해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고 반드시 애터미는 세일즈를 하고 가야 된다. 아셨죠? 네.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